자기소개와 오늘 왜 나오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시위에 나왔던 의미가 아니고 느닷없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또 사실 이런 집회가 있었다는 걸 잘 몰랐고요. 바로 친구가, 머리 허연 친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는 5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지만큼 먹었고, 사회생활 많이 했고, 또 인류 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임을 한 사람인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쩌면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니,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 조직만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엉긴 거예요. 들여받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정우법이 아니고 야합과 술수를 통해서. 그런데 얻은 부산물이 대통령이에요. 이런 시대의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쳐보세요, 마누라. 아니, 세상에 창피해요. 이게 나랍니까? 하는 데서 울분을 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나름대로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근래에 윤석열 내각 인사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가장 한다고 화가 나셨던 거 하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3월 9일 날 아침에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지금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의 일각이고요. 모두 다가 그냥 그 패거리들 네 이렇게 선발이 됐다는 거, 지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습게 하는 행동이다. 깊이 있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작인데 그 사람 들은 머리에 그것밖에 없으니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야 될지 또다시 물대포가 등장하고 체르탄이 등장하고 음모가 등장하고 방송 장악이 등장하는 그 끔찍한 세상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본연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